그 집사람은 사무실이 아닐라 해도 밀치는 길어요. 뭘 하는데 뭘 아느냐 이거지요. 아...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21년 12월에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동아대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던 거네요. 예, 예. 수술 전에 발기량은 괜찮으셨어요? 집사람하고 갈 때는 약을 안 먹어도 뭐 되는데 괜찮은데. 이제 밖에서 뭐 할 때는 이제 그 약을 쓰셨어요. 먹어야. 그러던 것이 어느 날부터 어떨 때는 안 쓸 때도 있고 그런 뭐가 그러니까 이 병이 와서 그랬는가. 전립선암 수술을 하셔서 그렇죠, 뭐. 예, 예, 예. 뭐, 그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가 수술하고 나면은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해봐도, 이, 일기는 뭐 어느 정도, 그 신경을 살릴 수 있는 그 수술이 되는데, 2기부터는 이제 살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재배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원장은, 아니, 교수님은 1년, 2년 기다려보라 하는데 아는 행님들도 보니까 2년이 돼도 안 돌아온답니다. 그걸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아, 예, 주변에 그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했던 건데 예. 그 집사람은 사무실이 아닐라 해도 밀치는 길어요. 못 왔는데 뭘 안느냐 이거지요. 아...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안아도 이게 안기고 이랄 낀데 그걸 팍떡 판단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고 아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판단 팍떡 했지.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또 집사람들이 하고 나니까 안 데리고 갔던데도 데리고 와 친구 모임도 데리고 갈라 하고 뭐 어디 데리고 갈라 하고 그래요? 예. 네. 이게 이제 만지면은 이렇게 도장만 하면은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좀 뚱뚱한 편이 돼가지고 올라가지고 지가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지. 아니 나 여자가 지쳐버린다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요거 하고 난 뒤로 이 머리를 머리가 좀 더 엄청 났습니다. 꽤 나셨어요. 예. 요거 빠져가지고 요것도 신경 쓰이지 밑에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게 이 속이 안 편하니까 이 얼굴에서 표가 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웃는데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야. 또 머리까지 일이 났지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 택시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손녀딸이 이게 네, 사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 그 늦둥이 봤냐. 그 전에는 이 머리 낫기 전에는 뭐 아이고 손녀인가 보지 뭐 이랬는데 아 이거 딱 낳고 나니 이거 하고 나니까 염색 딱 해버리니까 또 마스크 딱 끼버리니까 뭘 모르면서 이거 아니 늦둥이 났네요 하면서 늦둥입니다. 나이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젊게 보더라니까요. 젊게 보고 진짜 요즘은 살만 납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체력이 있으면 떨어지는데 요걸 하고 나니까는 그냥 세상이 뭐라 합니까 신세계 그러니까. 작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노 하고, 집사람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우리가 마누라가 이게 좋아했구나 하는 걸, 요거 수술하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예.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워낙 또 사이즈도 좋으세요. 선생님이 수술 직후에 나왔던 사이즈가 12cm까지도 나왔어요. 예. 근데, 4주차에 오셨을 때 8.5로 줄었었거든요. 예. 뭐 엄청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6개월 차 오셔가지고 잰 길이가 10cm예요. 예. 그러니까 1.5cm가 길어진 거예요. 예. 이제 연습을 하시면 더 길어질 겁니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 생각에 그래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밝아지시잖아요. 예. 세상을 예. 보는 시각도 예. 그렇고, 근데 예. 긍정적으로 변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감히 평가하기에 선생님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 예. 물론 안에 기계나 이런 것도 잘 자리를 잡았지만 예. 밝아지신 거 보니까 그래요. 예. 아무튼 잘 하셨어요. 아, 제가 보니까. 예,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고 이 저 항상 웃으니까 네. 이 보는 사람도 뭐 좋은 일이 있냐고 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잘 쓰시고 예. 아마 한 1년이나 한 1년 반 있다가 예. 그때 다시 한번 오시죠. 예. 그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예. 길이도 그렇고 예. 연습도 하셨는데라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예, 예. 조심하십시오. 예.